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8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세우셨는데 세계복음화, 세계복음교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전 뭐 저 갈릴리 출신들이처럼 저 가창 출신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이후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선교 1억 시대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왔었을 때에 그러더라고요. 우린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다. 세계복음화할 가정이다. 저는 그게 제 가슴에 안 담기더라고요. 제 수준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보니까 도저히 그게 제 가슴에 안 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이 하신 걸 봤고요. 또 특히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 가지고 여기 살았으면은 저는 도저히 설 수 없어요. 아는 것 가지고 말하라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간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했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에 증인되어야 되느냐?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해야 되겠다. 그것도 일부는 맞겠지요. 그러나 진짜 증인은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에 증인되라 그랬냐? 그리스도에 증인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어요. 여러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저는 18주년 되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제 삶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저는 복음 처음 듣기는 들었을 때에 뭐가 됐냐? 답이 나더라고요. 인생에 답이 나요.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는 믿어요. 예수 안 믿지는 않아지요. 예수는 믿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예수는 믿는데 갈등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요. 예수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답이 났어요. 오늘 또 교회 와서 아직도 갈등이 있고 아직도 뭐랄까요? 답이 안 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친한 사람도 있고 교회 와가지고 분위기 좋은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분위기 좋은데 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또 숫자 많은데 찾아다니는 왜? 내가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숫자가 많아야 성도 숫자가 많아야 우리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요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해가지고는 돈은 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인생에 답은 안 나는 거지요. 교회 왔다. 목사 만나기 전에 장로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이 나요. 저는요 복음 들으니까요 인생의 답이 나버려요. 세상에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세상에. 근데 계속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나느냐,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 것이 너무나도 틀린 게 많구나.
내 신앙생활에서 틀린 게 너무 많구나. 안 믿는 건 아닌데 율법의 축에 가 있었구나. 복음의 축에 있지 않고 율법의 축에 가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또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뭐를 발견냐? 틀린 거 발견돼요. 지금 또 아직도 옛날 체질 가지고 있고 지금 또 아직도 옛날 육신적인 것을 아직도 나오는 게 있고 아직도 내게서 내가 이게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아직도 내 중심 저 깊은 곳에는 동기가 있는 것이 있구나. 자꾸 발견해요. 그러면서 오직이란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요즘은 또 이제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뭐가 발견했냐?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왜 저분에게는 저런 또 어려움이 있느냐? 이제 답을 찾기 시작. 그게 무엇인가? 복음의 한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한을 가지.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은 났는데 왜 나는 이러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믿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믿는데 내게는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믿는데 왜 내게 영적 문제는 이거는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가? 우리 자녀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됐냐? 복음의 한을 가지라는 이유, 복음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이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씀을 봤었을 때 그렇다,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각인된 제자들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오직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의 한을 가지라.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복음 각인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성도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직을 놓쳐가지고 얼마나 흔들린지 몰라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교황 한 번 왔다 가니까요. 기독교 신자가 50만이 줄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는 50만이 붙고 이런 일들이 나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복음이 각인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요. 왜 믿는데 자꾸 흔들리느냐? 복음의 한을 가지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뭐를 알게 해야 되느냐? 근본 지식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 지식을 알게 해야 되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근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요, 시간 갈수록 뭐가 생각되죠?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시간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시간 갈수록 하나님 말씀은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저기 재앙이 내리는지 정말로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도 재앙이 터지고요, 외국에도 재앙 터지고 뭐 에이즈 막으면은 그 다음에 또 에볼라도 터지고요. 이게 정신없어요. 특히 뭐 짐승들까지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거 강조 안 하고요 자꾸 다르고 가요. 교회 와가지고 프로그램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교회 와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답을 내야 되지만은 인간관계에도 답 나야 되고요, 내 문제에도 답 나야 되고요, 이상한 일들에 대한 또 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24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요 정말 행복 없습니다. 정말 행복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저기요, 가장 환경이 나쁜 데가 있어도 거기가 천국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요, 교회 와가 있어도 지옥이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 놓치고 복음 누릴 줄 모르면은 교회가 뭡니까? 이 땅의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성막이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성막이고요. 성전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성전이고요. 그럼 교회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 와서도요, 지옥 생활이 되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은 이 직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도 직분 이전에, 오늘도 제자 이전에 복음 누리고 임마누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뭘로 행복하냐? 빨리 결정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뭐로 행복하느냐? 행복의 내용,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예. 내가 행복한 것은 복음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복음 되신 그리스도. 행복의 기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누리면은 행복한 것이고, 임마누엘 못 누리면은 교회와 있어도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의 방법, 삶 오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방법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복 없는 자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거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몸이 와가 앉아있어도 개돈 생각날 것이고, 오늘 몸이 여기에 와 앉아있어도 오늘 부주 들고 또 저 어디 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행복의 방법이 뭐냐? 삶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간 것이 참 행복. 행복의 결과, 열매, 제자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의 열매가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깨끗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천국에 가서도 내 기쁨이 무엇이지요? 전도해놨는 열매가 나의 기쁨이에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출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사도 바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고사하고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그대 그런 것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했었습니다. 심지어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고 했었잖아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저주받은 자인데 그 무슨 그리스도냐?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 이상한 종교 따라다니고, 예? 이상한 이단들이다 해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 오늘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일에 방해하고 복음 방해, 그런 교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중직자들이 한국에 많은 거예요. 한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는 게 뭔가? 아주 충격이죠.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하일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자기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뭘 붙들고 있었어요? 복음은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만 붙들고 하는데, 율법만 붙들고 했고 정죄하는 기능만 붙들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또 우리의 옛날 삶이 전부 다 율법주의의 신앙생활을 했는 것이지 복음의 축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이후에 그럼 내가 배운 구약 성경은 전체 뭐냐? 그렇구나. 성경에서는 복음을 줬는데 내가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했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했구나. 성경에 보니까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낸다 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복음으로 다 정리가 됐어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복음으로 정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복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서 생명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서 시달리는 문제가 끝나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보여지면서 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를 바라고, 오늘 또 교회 가서 내 문제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의 각인이 되어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일심전심 지속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복음의 한을 가져 이제까지 내 지난 모든 과거가 정말로 내가 복음의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했구나라는 것, 그게 다메섹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에서 복음의 한을 가진 겁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한 것이 정말로 과거가 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었구나. 두 번째, 인생 문제에 있어서 한을 가져요. 영적 문제. 사도 바울은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세 번까지 기도 깊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답을 얻었어요. 그래,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 있습니까?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는 거, 거기에 한이 되었는데 거기에 답이 났어요. 네,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도 한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한이 있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두렵고 떨었노라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아 가가지고 역사를 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역사를 나고 그러면서 아데네에 가게 됐었어요. 아데네는 철학도시입니다. 당시에 학문도시가 아테네요, 알렉산드리오, 사도 바울이 자랐던 다소가 학문도시예요. 이 도시들은 전부 아데네의 철학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철학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돼가지고 아테네에 가니까 거기서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려 했어요. 완전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는데 내가 너희에 갈 때는 두렵고 떨었노라 그랬어요. 왜?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뭐라 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다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사역에 있어가지고 한을 가졌습니다. 딴 거 얘기 안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속에서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또 시작을 앞에 놔놓고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볼수록 성도가 전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십시오. 현장 가보면은 우리가 전해야 될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밖에 뿐입니다. 복음의 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내 문제에 낙심하지 말고 내 현장 보나 아니면은 전도 현장이 보나 뭐를 보나 복음의 한을 가져요. 복음의 한을요. 오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뭐를 보느냐, 우리 주님이 볼 때에는 표적을 구해요. 오병이어의 역사 일어나는 거, 병 고치는 거, 안전병 일어나는 거, 거기에 표적을 따라가 제고 뭐를 못 봤지요? 기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글소는 못 보고 표정만 따라.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요 그냥 교회에 일어나는 일만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주는 거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만 봐요. 교회의 훌륭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사람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돼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표적 따라가요. 어느 날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빵 줄 때에는 역사 일어나고 기적 일어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하리로다 복음 얘기했어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런 일을 얻길 바랍니다. 그때 너희도 가려느냐 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은혜교회 와가지고 생명의 말씀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와가지고 갈등, 교회는요 어쩌면은 세상보다가 더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교묘하게 역사한다니까. 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와가 시험 들어보고 교회가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빨리 아 복음의 한을 가지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 땅에 사상이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 사상입니다.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뭐든지 신본주의. 하나는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 속에서 나온 사상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 사상입니다. 그리스 사상이 뭐냐?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이성 중심이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뭐냐? 자유시의 신학이에요. 그게 신신학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또 다른 새로운 지혜가 없느냐? 또 다른 또 어떻게 뭐 새로운 메시지가 없느냐? 또 다른 거 뭐 없느냐? 복음으로 답 안 내면은 이 교회 가야 되고 저 교회 가야 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완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점들 내 기호에 맞는 설교, 내 기호에 맞는 분위기, 내 기호에 맞는 거. 그분들은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전도 훈련 속에 있어도 어느 날 보면 뭐 또 다른 메시지 없느냐.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뭐 수준 없이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련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십자가에도, 십자가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라,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얘기하고 오직 전도 얘기하는 거, 종교인들한테는 꺼리 끼는 거예요. 종교인들한테는 오직 예수 끄면은 꺼리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법으로도요, 뭐 증거 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도 그렇다며요. 이제는 뭐 다른 종교 비방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 종교인들에게 꺼리끼는 거죠. 지난번에 WC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파기를 하고 이런 일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께는 미련해 보인다. 세상 지혜 과학 그걸로 보면은요 그건 뭐 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영적 문제요,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 절대 복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시달리는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절대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불신자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 전부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오면은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은 평안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의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약속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서 거기에 믿음이 생기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 보면은 미련해 보이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입니다. 복음에 각인된 바울의 삶입니다. 이 땅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지만은 복음에 각인된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삶이 천국 백성이 됐고 신분이 바뀐 겁니다. 복음에 각인되면은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각인됐는데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기쁜 거 천국에 가야 기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기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 정말 우리는 요셉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 상황과 그 처한 형편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노예의 삶인 것입니다. 노예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에요. 개 한 마리 죽이는 것이나 노예 한 사람 죽이는 것이나 똑같아요. 의자 뿌개는 것이나 노예 없애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그게 노예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요. 거기서도 응답받아 살아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천국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에요. 감사가, 내가 치유됐나 치유되지 않았나 보면요, 내가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보면은 치유되었는 증거예요. 계속 감사가 나오면 내가 많이 치유됐다라고요. 원망 불평 나온다, 아직까지 상처가 많고 치유되어야 될 것이지요. 빌립보 1장 18절입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좀 동기가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겁니다.
특징이 뭐냐? 어디 가도 행복하고 무엇을 해도 기뻐하고 사람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종교생활하면은 신앙생활할수록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생활하면은 시간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 시간 갈수록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느냐? 복음 각인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이 속에서 속지 마시고 이러한 거 저러한 걸 통해 가지고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겠다. 내 문제 당하면은 내가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의 한을 가져.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근래에는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한을 심으시는구나. 복음의 한을 심으는구나. 여러분 가정 문제를 보면서 복음의 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한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한을 가진다는 말은 복음을 지금 각인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복음에 각인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쓰시길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 각인시켰어요. 할례입니다. 할례. 절대 복음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를 했어요. 몸에 세게 놔놓고 잊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것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어땠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왜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고생하고 종살이 했느냐? 그렇구나. 몸의 할례를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했구나.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은 마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인처 보증하셨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셨는데 성령으로 인처 보증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넘어지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인처 보증했기 때문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옆에 분 뭐 그런 거, 아, 하나님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훈련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인처 보증해놨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 것이구나. 복음의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처 보증했다. 절대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도록 어디냐? 돌비에 새겨라. 그건 뭐냐? 항상 보도록.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라. 하박국 2장 2절에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묵상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전도자다. 모든 것을 복음 각인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가 전도자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음을 각인시킬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야. 그 문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가 왔다 속지 말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인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엄청난 응답들이 있어요. 문제? 그 속에 엄청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 보고 뭐 해야 되죠? 아, 복음 각인 기회로. 복음의 한을 마음에 담는 기회로. 갈등이 왔다. 교회 안 전부 인간관계 갈등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 각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위기가 왔다.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 각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시대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문제,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갈등, 내 갱신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기, 그거는 시대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 각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복음 각인, 복음의 메시지 하나만 알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한마디 깨달는데, 그리스도 한마디 깨달는데 지금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세계가 지금 들썩들어. 지금 세계가 전에 없이 지금 정말로 훈련받으러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이거 한 가지 깨달았는데요 진짜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 오늘이 각인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요셉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비전은 렘넌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교회에 이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깨달아야 돼요? 아, 부모님이나 우리나 이제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의 한을 가지자. 복음의 한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늘 그것을 우리가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행복의 내용, 그리스도 복음. 행복의 기준, 임마누엘. 행복의 방법, 삼오늘. 행복의 결과, 열매, 제자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진정 참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수록 우리가 뭐를 느끼는 거냐?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의 한을 가지게 되고 복음 각인하는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 삶의 영적 현주소가 어딨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영적 현주소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정말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젊은 의사가요 김정의처럼 살이 뚱뚱한 의사가 살쪄 보니까 그거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아, 살 빼는데 운동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삶 속에서 살 빼. 삶 속에서. 아, 손님 오면 늘 앉아 있으니까 손님 오면은 어떻게 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손님 200명에게 200번 벌떡 일어나 절하니까 살이 쑥 빠졌더라 그래요. 삶 속에서 딴 데 가지 마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복음 누리고 내 삶 속에서 복음 누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 누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은혜교회는 복음의 한을 가진 제자들, 복음에 각인된 제자들 통해가지고 이 지역에 문화 바꾸고 이 지역에 RUTC가 세워지고 이 지역에 복지센터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복음화에서 또 브라질 복음화, 스페인 복음화, 대만 복음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생애는 복음의 한을 가진 생애였습니다. 살아온 과거를 가지고 한을 가졌고 그리고 또 사역을 가지고도 한을 가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문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해 주옵시고 내 현장 보나 또 우리 사역 현장을 보나 복음의 한을 가지고 복음에 각인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실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에 각인된 삶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어디 가도 행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해도 기쁘고 인간관계 속에
참 행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바울과 어거스틴 루터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